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 문제 풀이를 위한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광고 디자인을 제작할 텐데요. 준비되셨습니까? 파일에서 뉴를 선택하고 3번 문제 크기인 20297mm로 새 도큐멘트를 열어줍니다. 물론 단위는 밀리미터스가 되겠죠. CMYK 컬러 모드를 설정하고 여셔야 되겠고요.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와 크기가 동일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십자 포인터를 맞추고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렉탱글 대화 상자가 뜨겠죠. 네, 클릭한 지점이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가 됩니다. 정렬이 되면서 그려지는 방식입니다. 위스는 210, 화이트는 297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지시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쉬 툴을 사용해서 색상을 지정할 텐데요. 여기에 휠 컬러를 지정해 주시고요. 툴 패널에서 메쉬들을 선택합니다. 다음 출력 형태 참조해서 색상이 따로 들어갈 영역에 점을 추가해 주는 거죠. 왼쪽 상단에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 아래쯤에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색상 C20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왼쪽 하단에 점에도 C2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메쉬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에 마우스 오버해 놓고요. 이렇게 지정해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좀더 이동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메쉬에 적용된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 핸들의 방향에 따라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블렌드를 적용할 곡선 두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작업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도록 충분히 여유 있게 곡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정리하는 클리핑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굳이 도큐멘트의 경계선에 물려서 그리는 일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을 참조해서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곡선을 그리실 때는 적절한 거리에 점을 찍으면서 드래그 하시고 곡선의 형태에 최대한 가깝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리는 동안에 원하는 위치가 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Ctrl Z 언두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곡선을 그려줄 거고요. Ctrl 키 누르는 동안에는 Direct Selection 툴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그려진 곡선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먼저 그려진 곡선은요, 스트로크 컬러 흰색 지정할 거고요. 스트로크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릴 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때도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도록 충분히 시작점과 끝점이 충분히 나가도록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화면 크기는요, 줌아웃을 해서 조금 줄여 놓으시고요.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손 모양 도구가 나왔을 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열린 패스를 그렸습니다. 나중에 그려진 열린 패스에 스트로크 컬러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두께는 3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선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블렌드를 지정을 할 거예요. 블렌드라는 것은 선택된 오브젝트 중간 단계를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오브젝트에 블렌드를 클릭하고요. 메이크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끈한
상태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선의 두께와 함께 선의 색상도 점증적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블렌드 단계를 조정을 해보셔야죠. 블렌드 옵션을 넣을 텐데요. 굳이 오브젝트 메뉴의 블렌드에 블렌드 옵션으로 가지 않아도 블렌드 툴 있죠. 툴 패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블렌드 옵션이 뜹니다. 이때 스페이싱, 세우는 단계 스텝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5단계로 설정을 해주시면 중간을 15단계를 이용해서 점증적으로 바뀌는 오브젝트가 생성되어 보이는 거죠. 네. 오케이를 해줍니다. 이때는 블렌드 오브젝트는 확장하지 않고 그 속성 그대로 남겨두셔야지 감점되지 않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실 거고요. 이제 건물 오브젝트를 만들고 브러쉬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상태에서 보셨듯이 건물 오브젝트는 사각형을 조합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하단의 직사각형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위스는 137, 하이트는 38을 입력하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색상은 구별되는 임의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겹쳐서 그리고 건물의 실루엣에 맞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윤곽선이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겹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하시고요. 장자리에 있는 오브젝트 선택해서 얼라인 설정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 사각형들을 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형태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자, 어디에서요? 패스파인더에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건물의 윤곽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펜틀로 일일이 그리지 마시고요. 사각형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형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물의 창 형태를 만들 텐데요. 이것 또한 사각형을 그리고 여러 개 복제를 해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각형들을 배치해서 겹치는 부분을 뚫어줄 텐데요. 동일한 크기들이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이 놓여져 있는데요. 배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 그려주시고, 컨트롤. 컨트롤은 선택. 셀렉션 툴로 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선택된 사각형을 Alt를 같이 누르면서 옆으로 드래그를 할 거예요. 이때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을 할 거예요. 지금 가이드선이 참고로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Shift를 눌러주시면 확실하겠죠. 그리고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먼저 놓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자, 이 순서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이동해서 복사한 이 동일한 간격을 반복해주는 명령이 Transform Again이죠. 단축키 뭐예요? 네, Ctrl D가 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도형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사각형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나란히 복제를 해서 창문의 형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네, 겹친 부분을 뚫어주는 명령어가 있죠. 네, 자, 보시면요. 유나이트 있고요. 마이너스 프론트가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 중에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빼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섹트는 겹친 부분만 남기는 거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exclude가 바로 클릭을 했을 때 겹친 부분을 뚫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패널 클릭하시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앵글은 마이너스 90도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왼쪽과 오른쪽 컬러스탑의 색상 보시고요. 자, 위에서 아래냐,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이 방향에 따라서 앵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컬러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왼쪽 컬러스탑은 색상을 CMY 각각 화면과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은 더블 클릭하셔서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는 CMYK가 다 0입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 여기에 CMYK가 아니고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을 때는 전환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색상 분포에 따라서 이 컬러스탑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 컬러스탑의 로케이션,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는 넌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오른쪽 하단에 배치를 했고요. 건물 형태가 하나가 더 변형돼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좌우 뒤집기 명령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상자가 뜨겠죠? 여기 보시면 변형축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 뒤집기니까 버티컬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을 줄여줄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8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선택해서요. 왼쪽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맞춰주십시오. 수실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용량이 커지니까요. 저장 수시로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이 하단에 브러쉬를 적용을 할 겁니다. 자, 브러쉬 적용할 오브젝트는요. 수평선을 그리면 되겠는데 이 도큐멘트의 너비보다 긴 수평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평선 그릴 때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그리는 시작점,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오른쪽에서 왼쪽이냐에 따라서 적용된 브러쉬가 출력 형태랑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너비보다 훨씬 길게 수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요, 추가 브러쉬를 부를 텐데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브러쉬는 데코레이티브에 있습니다. 데코레이티브의 맨 마지막 엘러건트 컬 앤 플로럴 브러쉬 세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브러쉬 세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브러쉬 패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브러쉬를 스크롤을 움직여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티입니다. 스티 브러쉬를 설정하시고요. 자, 이제 두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0.75 포인트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도 지정을 해주셔야죠. 여기에서는 스트로크 컬러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컬러 패널에 스트로크 컬러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시된 색상을 설정해서 화면 하단, 도큐멘트 하단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평선 그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렸던 걸 기억하시죠? 네, 만약에 반대로 한번 그렸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형태 보시면서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불투명도가 적용된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Alt 클릭하면 이 지점을 중앙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상자에 121mm를 각각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여러분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Shift 눌러주시면 그냥 누르는 것보다 10배수 정도 더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에 컬러 수정하겠습니다. 필 컬러 흰색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Opacity 20%를 지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동차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펙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자동차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보시면요, 여러분 둥근 사각형의 윤곽도 보이실 거고요. 원형도 보이시죠? 네.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97, 하이트는 16, 코너 레디우스는 3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이 자동차 오브젝트의 하단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위스는 94, 하이트는 35, 코너 레디우스 20mm를 입력해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원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자, 엘리프트를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55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구별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축소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유니폼 8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축소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때 패스파인더 사용하시면 되겠죠. 셀렉션 툴로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 별도로 꺼내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패스파인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요.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격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가 원래는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도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명령을 실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중앙에 상단 반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될 부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형태들은 어때요? 합쳐지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다 해줘야 될 텐데 선택할 오브젝트가 많을 때는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택의 반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Select 메뉴에 Inverse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반전이 될 거고요. 자, 이때 Pathfinder에 Unite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반전 이럴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Delete Anchor Point를 사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고정점에 클릭을 해서 고정점을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색상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필 컬러, 제시된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뒤 오브젝트를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들로요.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배치를 잘 하기 위해서 필 컬러는 넌 투명으로 설정을 하고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눌러서 셀렉션 툴일 때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여러분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컨트롤 눌렀을 때 이 둥근 사각형 안쪽에 이렇게 모서리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안팎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눌러서 바운딩 박스 조절점 밖에 마우스 오버 하시고요. 네, 회전을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잡아주세요. 네. 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크기가 동일할 때는 여러분 리플렉트 툴 사용해서 뒤집어서 복사한 후에 여기에 조정하는 방법을 쓰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디에서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뷰 메뉴 클릭하시면 여기에 보이지 않을 때는 여기 쇼 바운딩 박스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단축키 쉬프트 컨트롤 B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단축키 누른다는 게 다른 단축키를 눌러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뷰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선택을 하십시오. 자, 이때 이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디바이드를 해주죠. 면을 분할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지정된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퀴 부분을 만들 텐데요. 정원을 그린 다음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엘리프트 툴로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부분이에요. 부분은요.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과 Alt를 누르면서 옆으로 드래그해서 또 하나의 정원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때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진행할 때는 나중에 Shift도 같이 눌러주시고요.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빼주시는 게 순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겹쳐있는 부분이 또 빠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라디언트를 우리 창에 위치해 있는 오브젝트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펼칩니다. 그런 다음 리니어 그라디언트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설정을 하실 때 이제 그라디언트 클릭하고 유형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왼쪽 컬러 스타터 클릭하셔서요. 여기는 흰색을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K값만 나올 때는요. 그레이 스케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CMYK로 반드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컬러 스타터 클릭하셔서 K6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컬러 스탑의 위치는 왼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방향, 왼쪽 컬러와 오른쪽 컬러의 방향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앵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90을 설정해서 흰색이 위, 그 다음에 K
K60인 회색이 아래쪽으로 배치되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고요. 이제 바퀴와 타이어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그려서 어때요?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엘리프스 툴로요. 정원을 그릴 거예요. 자,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자, 포인트 배치해 놓으시고 Alt와 Shift를 동시에 꾹 눌러주시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K10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원의 중심, 센터 포인트에 십자 포인트 맞춰주시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크기가 더 작은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부터 그려줍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배치가 맞지 않았을 때는 Align을 활용해서 어때요?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50을 설정합니다. 이 가장 작은 정원을 중앙에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다시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센터가 맞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4개의 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삼각형을 그려서 이 자동차 휠의 형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은요. 폴리곤 툴을 활용을 해 볼게요. 일단은 드릴 거고요. 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레디우스 3 그리고 사이드도 3을 입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K10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배치를 하고요. 자, 이때는 폴리곤 툴을 사용할 때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물론 펜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면 삼각형을 그려주셔도 되겠고요. 정삼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넌 유니폼 상태일 때 허리젠탈과 버티컬의 수치를 각각 다르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는 수치를 정확하게 넣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이 방법 쓰셔도 돼요. 컨트롤 누르시고 바운딩 박스 이렇게 수평, 그러니까 수직 중앙에 있는 점을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맞춰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쓰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 배치해주기 위해서 온라인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회전해서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를 세어보시고요. 360도로 나눠주시면 360도를 이 개수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각도가 나오겠죠? 그죠? 자, 로테이트 툴로요. 회전의 축을 바꿔주실 때는 Al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클릭 지점이 회전 축이 될 거고요. Alt 눌렀을 때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45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나머지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이제 윗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자, 엘리프 D예요. 정원을 그리시면 되겠죠? 네, 중앙 알고 있으니까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기보다 훨씬 큰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별되는 색상 지정을 해주십시오.
겹치는 부분을 이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필 컬러는 none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하는 부분만 열린 패스로 남겨놓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없앨 텐데요. 열린 패스를 만들 때는 해당되는 부분 앵커 포인트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길이가 달라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점을 추가해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르는 기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시저스 툴이 있습니다. 가위 모양 시저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클릭해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래쪽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선택된 게 보이시죠? 이때 딜리트 한 번,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위쪽에 열린 곡선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색상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의 속성 설정하겠습니다. 선의 두께는요, 7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끝 모양을 둥글게 하는 게 스트로크 패널에서 어디 있습니까? 캡입니다. 열린 패스의 끝 모양. 지금은 기본이 버트 캡입니다. 그래서 고정점에서 딱 잘리듯이 이렇게 직선형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라운드 캡을 적용하게 되면 어때요? 네, 둥그렇게 끝부분이 표시가 되고요. 이 웨이트, 선의 두께의 2분의 1만큼, 즉 여기서는 7포인트니까 어때요? 3.5포인트 정도가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를요, 면의 속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이 방법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두께 모양을 그대로 면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퀴 모양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을 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나란히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바퀴 오브젝트, 위쪽의 오브젝트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Alt와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할 겁니다. 자, 드래그 하는 동안에, Alt 누르고 드래그 하는 동안에 쉬프트는 나중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쉬프트는 선택할 때 다중 선택, 그리고 선택적 해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눌러지는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면, 이때는 선택이 해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Alt 누르고 드래그 하다가 진행 방향에서 반듯하게 나중에 Shift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요. 누르고 드래그 하다가 Shift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오브젝트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Shift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다시는 필 컬러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가운데 오브젝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그리실 때 직선형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직선, 수평선으로 제어를 해주실 때는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요. 마지막에는 처음에 찍혔던 점과 만나도록 마우스 포인터를 배치하시면 지금처럼 펜툴 옆에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뜨죠. 이때 클릭을 하셔야 닫힌 패스, 클로즈가 됩니다. 이제 설정된 필 컬러, 흰색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 효과를 넣을 거예요. 드랍 섀도우를 넣을 건데 자동차 오브젝트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룹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G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네요. 컨트롤 G 눌렀습니다. 자, 그룹 오브젝트는요, 이렇게 중에 일부만 선택해도 이렇게 다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그리고 이펙트 적용하실 땐 그룹을 설정하셔야지만 자동차 하나에
오브젝트 하나가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일이 오브젝트 하나하나에 다 적용이 되게 되죠. 네. 자, 이펙트 적용 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펙트 메뉴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드랍쉐도우 오를 설정하셔도 되겠고요. 이 프로퍼티스에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FX 눌러보시면 이펙트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 상단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랍쉐도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페스트는 75% 설정할 거고요. XY 옵셋 값은 자, 이동 수치가 됩니다. X축, Y축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2mm를 설정할 거고요. 블러는 이 검정색 75% 멀티플라이로 어둡게 합성되는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번지기가 적용이 될 것인가 블러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랍 섀도우의 설정 값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프리 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설정값 자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 적용 전후에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심볼로 적용할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심볼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우선 나뭇잎의 형태를 닫힌 패스로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왼쪽 형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뭇잎 잎맥의 형태를 열린 패스로 그려서 빼낼 거예요. 자 그리고 크기가 다르고 회전각 뒤집힌 정도가 다르게 해서 어때요? 복제를 하시면 되겠죠. 색상 물론 다르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는 정원을 그린 다음에 어때요? 정원에 필칼라, 스트로칼라 그리고 오페스티 조정해서 서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나뭇잎 형태를 펜툴로 그리도록 합니다. 내선 3조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이렇게 해서 곡선의 형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커브 전환을 하실 때 자, 이 한쪽 핸들 때문에 방향이 잘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렇게 보여지니까 짐작이 되시죠? 이때는 드래그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오버합니다. 그러면 펜 옆에 이렇게 뒤집혀진 V자 형태에서는 꺽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꺽쇠 형태가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게 되면 한쪽 핸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다음에 그려줄 패스의 길이 방향을 더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올리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이때 드래그해서 밸류를 하시면 이게 닫힌 패스가 되겠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려놓은 패스에 핸들, 길이, 방향 또 조정이 가능하시겠죠. 네. 물론 Alt를 눌러주게 되면 Convert 포인트 툴이 됩니다. 그래서 이 Convert로 전환이 되게 되면 핸들의 한 방향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곡선을 직선으로 변형할 수도 있고 직선을 곡선형의 패스로 다시 변형을 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Ctrl과 Alt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 이제 열린 패스를 그려줄 겁니다. 열린 패스라는 것은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지 않은 패스를 말합니다. 자, 구별되는 컬러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에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점을 많이 찍지 않고도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적절한 거리에 각도를 잘 맞춰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 보시면 다음 그려지는 패스도 연결이 되겠죠. 당연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클릭한다고 해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열린 패스를 그려줄 때는 자, 하나의 열린 패스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시고요. 도큐멘트 비어있는 곳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패스 상태가 어때요? 선택이 해제되죠. 그리고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나오면 이때는요, 새로운 패스를 또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빙고 클릭. 다시 한번 드래그 해서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다시 컨트롤 누르고, 빙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열린 패스를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열린 패스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눌러서 같이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셀렉션 툴로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닫힌 패스만 쉬프트 눌러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선택적인 해제가 가능하겠죠. 네. 자, 이렇게 열린 패스 4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두께 조정하겠습니다. 7포인트 설정을 할 거고요. 끝 모양 둥근 형태로 라운드 캡을 설정합니다. 열린 패스의 끝부분은 이 캡을 지정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어때요? 이렇게 빼내는 걸, 빼내는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스트로크일 때는 안 됩니다. 면 대 면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자, 패스,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이렇게 빠지겠죠. 그죠? 네.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뺀 다음에 이 패스를 수정해도 되고, 수정한 후에 빼주셔도 되고, 네.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Delete Anchor Point Tool로요, 이렇게 고정점, 앵커 포인트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한 출력 형태에 맞춰서 점도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핸들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나뭇잎 형태를 만들었으면요, 나머지 형태들을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형태 만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뒤집어요, 크기 조절해요, 회전해요. 네,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뒤집어 보죠. 뒤집는 툴은 리플렉트 툴입니다. 오브젝트 선택되어 있을 때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 프리뷰 체크되어 있을 때 버티컬 지정하시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크기가 확대된 상태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20%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줄 거고요. 자, 여기에 대신 색상 필 컬러로 바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어레인지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지정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샌드 백워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한 단계 뒤로 가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축소된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유니폼 50%를 적용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5도 회전했습니다. 도 입력하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만들어진 순서대로 앞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순서 다시 한번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인지에서 센터 빼고 하시면 한 단계 뒤로 가서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나뭇잎, 세 개의 나뭇잎 형태는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려서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그릴 때는요, 엘리프트를 선택해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쉬프트를 중간에 빼버리면 이렇게 타원 형태로 바뀝니다.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바꿔 말하면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색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복사해서 크기 조정하셔도 돼요. 네. 컨트롤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나오게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됩니다. 바운딩 박스는 이 셀렉션 툴일 때 보여지는 조절점이 있는 박스입니다. 컨트롤 누르시면 되겠고요. 모서리를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어때요? 비율에 맞춰, 종횡비에 맞춰, 즉 타원이 아니고 정원의 형태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 50% 설정해서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크기가 작은 정원 그려서 여기에 C30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럭만 있는 크기가 다른 정원, 이것도 여러분 일일이 쉬프트 누르면서 그리셔도 되고 복사해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속성은요, 스트로크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흰색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흰색, 블랙, 화이트는요, 여러분 여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곳을 클릭해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심볼로 등록할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패널 하단에 심볼 패널입니다. 지금 이제 미리 등록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심볼 패널 하단 여시고요. 네, 하단에 New 심볼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러면 심볼 옵션이 뜨겠죠. 여기에 제시된 심볼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겹치는 이름 없도록 뒤에 1을 편의상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익스포트 타입은 그래픽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내용은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를 할 때 설정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름과 익스포트 타입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을 화면에 뿌릴 거고요. 다양한 심볼 속성을 활용해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필요한 개수만큼 심볼을 도큐멘트에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똑같은 형태들이 뿌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필요한 개수만큼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컨트롤 보시면 여기 심볼 세트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클릭하다가 개수가 오버됐어요. 이럴 때는 언두를 하시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심볼은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Al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심볼에 관련된 툴들 사용하실 때 반대의 경우는 Alt키를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 사이저 툴로 크기를 조정을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심볼 사이즈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확대가 되는 거죠. 네. 축소할 때는 무슨 키 눌러줄까요? 네, Alt입니다. 자, Alt 누르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 이 동그라미 외곽에 보이는 정원 있죠? 윤곽선으로 보이는 이 정원은 그 반응하는 반경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포토샵처럼 포토샵의 브러쉬 크기 조절할 때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점진적으로 크기 조절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영역의 크기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크기 좀 조절할 거고요. 네. Alt키 누르면서 출력 상태 참조하셔서 크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축소됐을 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확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치 설정하는 겁니다. 심볼 쉬프트 툴을 사용해서 심볼 세트 안에 뿌려져 있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겠죠. 네, 아래로 배치를 할 거고 안쪽으로 밀어줄 거고요. 네, 그래서 출력 상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회전은 심볼 스피너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할 때 화살 머리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화살 머리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네.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위치 다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이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아웃 배치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필요하다면 얘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가깝게 위치랑 회전 그리고 크기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분적으로 오페스티 투명도를 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도 조정하는 거는 심볼 스크리너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클릭하고 있으면 계속 클릭하면 어때요? 이렇게 완전히 투명해지죠. 네. 자, 투명한 정도를 조정하실 때는 다시 복구해낼 때는 Alt 눌러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누르고 계시면 설정이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상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이 버킷 모양의 도구가 있는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휠 컬러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여러분 우선 색조에 해당하는 색깔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 계열로 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눌러주는 횟수에 따라서 색깔이 좀 더 진하게 입혀지기도 합니다. 네, 이때는 정도의 값을 보시고 Alt 눌러서 다시 비슷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색조는요, 서치 패널에서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 상태와 각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심볼 세트에 대한 설정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입체 화살표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이펙트 사용할 텐데요. 3D 이펙트를 사용할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가 2D지만 입체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이펙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펙트 적용하기 전엔 잊지 말아야 할게 뭐가 있죠, 여러분? 네, 저장입니다. 저장하셔야 됩니다. 메모리가 딸릴 수 있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실 거예요. 네. 자, 출력 형태 잠깐 확인해 보면은요, 이렇게 화살표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네. 화살 머리는 따로 펜툴로 그려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선을 이용해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해서요. 직선의 연결 형태는 여러분 그리기 쉽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41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캡은요, 버트캡을 지정을 할 겁니다. 이 고정점에서 딱 잘리는 부분이 나오게끔. 이게 이제 기본 설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선의 두께의 끝모양이 면으로 확장되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살 머리 부분도 펜툴을 이용해서 닫힌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형태를 먼저 그렸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활용하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 프로퍼티스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치기를 하고 일단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3D 효과를 쓸 거예요. 3D에서는 돌출, 두께감을 주는 효과와 회전을 해가지고 입체형을 만드는 효과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제 음영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휠 컬러는 밝은 색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의 FX 눌러서 들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3D의 Exclude and Bevel. 지금 혹시 화면에 안 잡혔을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분들은 Illustrator Effect의 Extrude and Bevel입니다. 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큐브가 중앙에 놓여 있고요. 이 큐브 자체를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블루 계열로 보여 있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 프론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가 2D여서 X, Y만 있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이 Z라고 하는 깊이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선 제가 수치화해서 입력을 해 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3D 이펙트를 사용해서 입체적인 효과를 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프리 뷰에 체크해 놓으신 상태에서 화면에서 진행되는 걸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제가 여기에서 휠 컬러만 적용해서 들어왔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스트로크 컬러까지 적용한 후에 이 3D 이펙트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윤곽선에도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색 휠 컬러만 적용한 상태에서 이 3D 이펙트를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X, Y, Z에 대한 설정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8도를 적용하고요. Y는 마이너스 26도, 그다음에 Z축에 대해서는 8도 적용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이제 깊이감을 내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더욱더 입체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필요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0을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Extrude Depth는 두께감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5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펙트는요, 프리뷰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컨트롤 Y 눌러서 아웃라인 상태, 윤곽선 상태를 보시면 패스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선택됐을 때도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윤곽선 보기와 실제 컬러가 채워진 부분이 이렇게 약간씩 어긋나게 보이죠? 그죠? 네. 이펙트 적용한 후에는 언제든지 프로퍼티스의 이 해당 이펙트, 3D Extrude and Bevel 있죠? 클릭해서 언제든지 대화 상자 띄워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자, 저장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그냥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 확장이라 함은 프리뷰, 지금 GPU 프리뷰 이 상태 컬러가 들어간 상태의 오브젝트 그대로 윤곽선으로 통일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합니다. 그럼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윤곽선과 미리 보기, 컬러 지정한 상태의 이 패스가 동일화되죠. 똑같습니다.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랬는데 어때요? 또 따로 선택이 안 되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따로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앞에 오브젝트에 색상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격리 모드 안에서도 그룹의 그룹 안으로 또 한번 들어온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적용할 거고요. 자, 선택된 오브젝트 반대쪽에 있는, 즉 선택되지 않은 오브젝트를 단번에 선택해 주겠습니다. 무엇으로요? Select 메뉴의 Inverse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선택이 반전돼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Gradient 패널에서 Gradient 적용하겠습니다. Linear Gradient 설정할 거고요. 자,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CMYK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상단에 메뉴 누르셔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설정할 거고요. 여기에 MY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하셔서요.
색상 지정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앵글을 마이너스 3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니어 그라덴트를 적용했고요. ESC를 누르게 되면 단번에 격리 모드에서 원래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툴 패널에서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 인쇄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타이틀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캐릭터 패널 펼쳐집니다. 물론 프로퍼티스에 캐릭터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글 폰트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글 폰트 도둑입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글씨 입력하고 여러분 글자 선택해서 이 속성 지정하셔도 되고요. 먼저 클릭한 후에 속성 지정 다 하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K100을 필컬러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글자에 변형을 줄 텐데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시고요. 인벨롭 디스톨트를 클릭합니다.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해서 자, 마치 포토샵의 워프 텍스트와 같은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스타일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타일은요. 아크 워프입니다. 네. 자, 그리고 허리젠탈에 체크되어 있을 때 밴드는 휘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네, 기본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서 글자를 왜곡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글자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해서 여러분 문자 속성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눌러서 자,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Envelope Distort 다시 한번 들어가서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깃발 형태로 휘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네. 그래서 플래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젠탈 밴드 50을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균일하게 여러분 휘어지는 정도를 지정할 때는 밴드 값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뒤로 갈수록 다르게 변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요 디스토션의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호리젠탈 버티가 0%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호리젠탈 마이너스 30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에 있는 변형된 문자와 함께 선택합니다. 쉬프트 누르면 동시에 선택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여기 정렬이 필요하시면 얼라인을 클릭해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펙트 적용하도록 할게요. 드랍쉐도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X, Y, 옵셋 둘러 다 1mm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Y는 2mm를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를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현재 열린 창에 전체 작업창이 맞춰집니다. 그럼 여러분 충분히 도큐멘트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정리라는 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3번 문제의 크기만큼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서부터 정렬되게 그릴 때 왼쪽 상단에 십자 포인터 클릭합니다. 자, 도큐멘트 크기가 10297이었죠. 10297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자, 필컬러는 무엇을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덮여있는 확인을 해주시고요. 전체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이크
슬리핑 마스크가 있습니다. 맨 앞쪽에 있는 사각형과 겹치는 오브젝트만 화면상에 출력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실제하지만 투명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컨트롤 Y를 해보시면 여전히 튀어나가 있는 이 오브젝트들 보이시죠? 윤곽선은 보입니다. 미리 보기 상태에서 디자인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